온통 둘러보아도 모래뿐. 지나가는 차소리만이 사막의 정적을 깬다.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나미부 사막. 그 지평선에 신규루가 섬을 띄운다. 손을 내밀면 잡힐 듯 하지만 다가서면 이내 뒤로 물러나 손짓을 한다. 나는 점점 사막의 유혹에 빠져들었다. 사막, 그 깊은 곳엔 무엇이 있을까? 사막 촬영 전문가에게 촬영을 맡기고 사륜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. 처음 타보는 사륜 오토바이인지라 몹시 긴장됐다.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무서웠다. 동행한 이탈리아 가족은 항상 저만치 달아났다. 미지의 공간을 돌 때마다 붉은색의 잔치가 벌어진다. 햇살이 부딪히는 각도에 따라 모래산이 아프리카 3대 자연 풍광을 만들어낸다. 이번엔 내 차례다. 사막에 사는 부시맨은 사막을 영상의 장소로 여겼다. 사막에서 마음의 평화를 구했던 것이다. 하얀 화선지 위에 먹줄이 그어진다. 붉은빛 모래바다에 바람이 분다. 그 바람이 내 마음을 붉게 물들였다.